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139쪽입니다. 여러분 교재. 그래서 자,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제 11번 앱 주한 움쭉 스트레스. 자, 움쭉 이사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이사 스트레스. 뭐 한국이나 독일이나 그죠? 예, 저도 이사를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이사 한번 하고 나면 녹초가 되고 우리는 또 이삿짐 센터가 도와주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그죠? 그럼 독일은 이삿짐 센터 뭐 이런 거 따로 없지요. 차는 빌릴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자기들이 하니까 레진지디 이메일 읽고 온 에겐젠지 체어너스 디베르벤 동사들을 디 움쭉스 체크리스트 업자이트 아인운드라이스 131쪽에 체크리스트의 그 이사 체크리스트를 이제 도움을 받아가 해야 할 말인데 저번에 한거 기억나죠? 우리가 진도 때문에 자꾸 앞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사들 중에 하면 됩니다. 봅시다. 아인 파켓 이제 포장하는데 아인이 들어갔으니까 상자에 넣어서 짐을 이제 꾸리는 거고 베슈리프텐 이제 그 서명한다든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수기로 글을 쓴다는 의미고 오가니지렌 이렌으로 끝나는 강사가 악센트가 뒤에 옵니다. 오가니지렌 뭘 조직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거고 조티렌 뭘 분류하고 종류별로 그죠. 라지비렌 뭘 예약하고 파켄 주차하고 미텐 뭐 임대 세를 그 뜨는 거죠. 빌리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메일을 지금 보면은 이제 이사와 관련해서 움쭉 리베 예니프 사랑하는 예니프야 해가지고 보낸 사람은 지금 뒤에 이제 여러분 책 뒤에 나오죠. 리벤 그루스폰 다그마입니다. 다그마가 이제 저번에 이사했을 때 그 이름 같은데 자 그럼 해봅시다. 먼저 위에 동사 중에서 이제 이용한다는 거 여기 숙지하시고 be get as dear 하면은 어떻게 지내니 이런 어떤 영어의 how do do처럼 오래간만에 이제 인사 말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 할 때 할 말이죠. 물론 직역하면은 요 s가 영어의 it죠. 상황이 be 어떻게 get 가고 있니 이 말인데 어떻게 지내니 말. Dear는 두의 상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너에게는 S 상황이 B 어떻게 get 가고 있니 이 말인데 이제 이게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런 말이죠. 만약에 경칭지로 물으면 B get S in 경칭지의 상격 in을 쓰죠. 당신 어떻게 지내십니까? Was must do 너 그래 무엇을 하니? 응? 요즘 뭐 하니? 응? 자 그럼.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컴퓨터 화면보다 책 바로 보는 게 낫나요? 자, 그렇죠? Ich habe lange nicht von dir gehört. 나는 lange 오랫동안 nicht 영어 nothing이죠. 아무것도 von dir 너로부터 gehört. Ich habe gehört 듣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Ich habe lange nicht von dir gehört. Uns geht es gut. 자, 요 uns는 자 비어의 상격이죠. 원래는 es geht uns gut인데, 자, 요걸 강조했습니다. uns를, 그죠?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Uns geht es gut. Wir sind von Berlin nach Stralsund umgezogen. 우리는 베를린으로부터 Stralsund로 뭐했습니까? Wir sind 움계쪽 이사했다 말이죠. 앞에 배웠지만 움지엔 이사하다 할 때 그렇죠? 지엔 쪽 개쪽엔 움계쪽엔 그래서 이제 비어 하빈 안 쓴 이유는 알죠? 이동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니까 자연동사를 이용해서 완료형을 만들었죠. Das war ein Stress. 그것은 스트레스였다. 이사하는 게 그죠? Meine Mutter war krank. 나의 어머니는 krank, 아팠고, 알죠. 그러니까, musste mir ein Babysit
퓨덴탁 밑줄. 아, 그래서 우리는 자, 무스텐입니다. 뭐뭐 해야만 했다 말이죠. 베이비시트를 퓨덴탁 그날을 위해서, 즉 이삿날을 말하겠죠. 이삿날을 베이비시트를 뭐 해야만 했다? 여러분 우리요. 그 위에 동사 포기해서 고르면 뭘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발 병원 기억납니까? 베이비시트를 오가니지렌 그런 표현이 나왔죠? 오가니지렌 이렇게. 비어볼텐 우리는 이제 베이비시트를 뭐 조직해야만 했다 이 말은 어쨌든 그 A를 R을 R하면 또 완전 사투리가 되어버리네. 아이들을 그죠? 예, 그때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말합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비어 볼텐 우리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 그로센 이게 라스트 크라프트 바겐이었죠. 그때 그죠? 큰 화물차를 그죠? 우리는 요즘 이삿짐 센터 차가 있죠. 큰 화물차를 뭐 해야 됐다? 여기서 하면 그죠? 빌리엄 했다. 미텐 예. 무스텐 비어 여기도 걸리죠. 미텐 이렇게 미텐 쓰면 되겠죠. 동사원이 화법 종사 앞에 나오니까 동사원이 미텐. 아, 뭐 하지만 das war 그것은 제어 슈빌히. 자, 여러분 예, 잠깐 끊겠죠. 재난 문자가 또 와가지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재난 문자 자주 옵니다. 자, 봅시다. 이제 그 화물차를 빌려했고 그것은 das war sehr schwierig 아주 어려웠다. Jens hat nur einen kleinen Lastkraftwagen. Jens는 단지 한 대의 작은 화물차를 bekommen 얻었다, 구입했다 말이죠. Jens hat bekommen입니다. 그죠? Hat bekommen. 그리고 wir haben genau viel so. 자, 여러분 여기 genau wie 뭐뭐와 꼭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는 그 퓨어덴 그로센 여기 이제 엘카베가 생각돼 있죠. 아, 저 요 맞죠? 엘카베. 그죠? 라스트 크라프트 바겐. 큰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필 많은 돈을 뱃자르트 우리는 지불했다. 비어하벤 뱃자르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비브리 전출이 붙는 경우는 걔가 안 붙죠. 뱃자렌 뱃자르테 배짤트 이렇게 걔가 안 붙습니다 이게 그죠? 비블리 전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배짤트입니다. 뭐 큰 화물차든 작은 화물차든 돈이 많이 드는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인데 nervig 아주 신경질 난다 이 말이죠. nervig 신경이 좀 곤두섰겠죠. 돈이 들었으니까 ich musste 나는 뭐뭐 해야만 했다. ich musste noch 나는 또 하우스라트 가재 도구를 뭐 해야만 됐다? 아인 파켄 상자 안에 이제 넣는 거니까 아인 파켄입니다. 그죠? 이히 무스테 아인 파켄. 그 다음에 또 자헨 어떤 물건들을 분류해야만 했다. 우리 보기에서 고르면 이겁니다. 조티렌 여기 쓰면 돼요. 조티렌. 그리고 페플레궁 퓨 알레 모두를 위한 어떤 뭐 이사할 때 도와준 사람들 그 식사 같은 거 원래 페어플레겐 동사는 뭘 돌보다 돌본다 뭐 이런 건 여기서 이제 식사 제공 같은 거겠죠. 우리도 그렇게 해주죠. 이삿짐 센터 해도 그 비용은 따로고 요즘에는 그래도 저도 최근에 이사할 때는 따로 식사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그 이사비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해서 페어플레궁 그 식사 같은 거 제공해 주죠. 그거를 우리는 또 뭐 해야 됐다? 그 여기서는 독일 사람들은 이런 거를 또 뭐든지 사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수표 같은 현금이든 뭐든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독일에서 고르면 베슈리프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운조 그리고 so habe ich natürlich 나는 당연히 에트바스 또 뭔가를 페어게센 이 앞에 페어게센 또 잊어버린 겁니다. 항상 이사하면 뭘 잘 잊어버리죠. 페어게센입니다.
Habe ich vergessen.뭘 잊어버리냐면 카르톤스, 이삿짐 상자를. 여기서는 상자를 파켄 포장해가지고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Das war vielleicht 아마도 ein Chaos. 어쩌면 그것은 카오스, 혼란, 혼돈인 이런 뜻이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랬겠죠. Und ich 그리고 나는 konnte keinen Parkplatz vor dem neuen Haus. 그 이사 갈새 집을 말겠죠. 그새집 앞에 Parkplatz, 그 차를 주차할 공간 자리를 keinen이니까 부정문이죠. 뭘할수 없었다? Reservieren. 예약할 수 없었다. 뭐 확보를 할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할 때 관리 사무실에 경비실은 얘기하면 되죠, 그죠? 알죠. 그래서 mussten wir. 자, 우리는 뭐 해야만 했다며죠? mussten wir oft, 자주, 그리고 lange, 오랫동안 우리는 laufen 해야만 했다. 자, 계속 이거 뭐 영어의 런인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비켜달라면 또 비켜줘야 되고 그랬겠죠. 저 슈네 지에 이히 니히트 노흐 아이마 옴. 저 슈네. 그렇게 빨리 나는 노흐 아이마 한번 더. 지에 이히 니히트 옴입니다. 지엔이 이사하다니까 한번더 이사하는 것은 빠른 시간에 이사하는 것은 절대 안할 거다 이 말입니다. 조 슈네. 그죠? 이사하고 나면 이제 하기 싫은 거지. 그렇습니다. Melde dich mal bitte. 자, 다시 자 연락하고 그 다음에 슈트랄준트의 자,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하러 오너라. 방문하러 와. 막 이렇게 다시 이제 메일로 연락해가지고 슈트라운트로 이사 갔죠. 슈트라운트. 여기 이제 방문하러 오라고. 이제 다그마가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참, 물론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 문장을 했지만 내용상으로도 우리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이사한, 여러분은 이사할 때뭐 주로 부모님들이 아셨습니까? 그래도 이제 대학생 되면 여러분이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사에 대해서 대충 알겠네. 그죠? 예. 자, 이제 12 쪽에 봅시다. Blüschig sprechen. 좀, 유유하게, 유창하게, 그물 흐르듯이, 그죠? 우리가 sprechen,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후에렌지 듣고, 오늘 sprechen지 나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자, 요 내용들을 한번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놨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Um 12a. 1. Gestoßen. Mich am Kopf gestoßen. Ich habe mich am Kopf gestoßen. 그죠? 제가 지금 단어 하나만 나옵니다. gestoßen. 그 다음에 mich am Kopf gestoßen. 머리를 받치는 거죠. Ich habe mich am Kopf gestoßen. 나는 내 머리를 받쳤다. 이사다가 아마 머리를 닫겠죠.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2번. 즈바이. 2. Gebrochen. 자, 따라하세요. Mir das Bein gebrochen. Ich habe mir das Bein gebrochen. 요청 뜻은 알겠죠?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자기 다리를. Mir das Bein. Ich habe mir das Bein gebrochen. 내 다리를. 요 소유에서 신체 소유의 삼킵니다. 신체와 관련된 삼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까요? 3번. 3. Geschnitten. 이제 schneiden 동사였죠? schneiden, schnitt, geschnitten. 뭘 자르다, 벤다 할 때. 자, 따라해 보세요. Mir in den Finger geschnitten. Ich habe mir in den Finger geschnitten. Ich habe mir in den Finger geschnitten. 나는 내 손가락을 빼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일부.
자, 4번에 해볼까요? 4. Verbrannt. Verbrennen 동사가 운행이죠. 불태운다, 불에 타다. Mich an der Hand verbrannt. Ich habe mich an der Hand verbrannt. Ich habe mich an der Hand verbrannt. 나는 내 손을 불에 대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우리가 해야지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한 번 더 여러분 해볼까요? 여기 자 화면에서 한번 여기 보이죠? 문화 요 표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Übung 12a.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자, 이렇게 딱. Gestoßen. 네. Mich am Kopf gestoßen. Ich habe mich am Kopf gestoßen. 2. Gebrochen. Mir das Bein gebrochen. Ich habe mir das Bein gebrochen. 3. Geschnitten. Mir in den Finger geschnitten. Ich habe mir in den Finger geschnitten. 4. Verbrannt. Mich an der Hand verbrannt. Ich habe mich an der Hand verbrannt. 자. Übung 12a. 1. Gestoßen. 자, 됐습니다. 자. Mich am Kopf gestoßen. 자, 이렇게 제가 멈추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으면 이렇게가 이제 다음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139쪽 누구네 하면은 그 다음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화면보다는 책이 나을 것 같아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한번 보기처럼 답변해봐라 하는데 우리가 먼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요것만 봅시다. Haben Sie sich schon einmal am Kopf gestoßen? 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한번 벌써 머리를 한번 부딪혔습니까? 부딪혔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Haben Sie sich schon einmal 했어요. 한번 머리를 am Kopf gestoßen 했나요? Ja, ich habe mich schon einmal 나는 벌써 한번 야베 mich schon einmal gestoßen 벌써 한번 부딪혔어요. 머리 한번 박았어요. 자 이제 편집은 자주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 합시다. 진도 관계상 너무 이제 너무 속속들이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3번에는 그 이제 서로 짝을 지어서 하는 연습인데 Verbindenzi, 연결해 보세요. 많이말, 이따금씩, gibt es zwei Möglichkeiten.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e Wunde 하면 상처죠. die Wunde 상처를 kühlen. 자, 상처가 좀 뜨거우면은 kühlen. 찜질, 냉찜질, 그죠? 시원하게 kühlen 할 수도 있고, 또 상처에다가 상처를 reinigen. 좀 깨끗하게 소독해야 되죠. reinigen.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not asked 이제 not 하면 긴급한 이 말이고 asked 하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를 긴급하게 rufen 부른다 이거 연결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조금 불가능하고 I'm plastered 이건 반창고죠? plastered 반창고를 aufkleben 그 위에다 붙인다, 그죠? 그 다음에 die Stelle 어떤 자리, 그죠? 자리를
이건 reinigen이죠.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한다. 더러워진 자리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das Bein, 다리죠. 다리를 brechen, 부러뜨린다. 다리가, 그죠? brechen이 맞겠고. 뭐 이렇게, 두 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죠? 디군데, 상처를 kühlen, 좀 시원하게 한다든지, reinigen, 깨끗하게 소독한다든지. 그래서 ich kühle die Wunde mit Eis. 이제 문장으로 쓰면 ich kühle, 나는 시원하게 한다. die Wunde, 그 상처를 mit Eis, 얼음과 함께. 그 얼음으로 그 상처 부위를 자, 식힌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류 라이즈는 앞에 우리 한번 이 사진 보면 기억나죠? 이 사람 뭐 유명한 가수이자 뭐 앙가지망 사회 참여적인 그런 뭐 어떤 다방면의 예술가 있죠 아마. 그래서 그 이 내용 류 라이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답변해 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 라이즈라는 사람이 이제 요 밑에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이제 답변하는데 Be heist, realize. Realize는 Be heist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mit richtigem Namen 올바른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realize 이렇게만 이제 이 사람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완전한 이름은 또 여기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Wo ist er geboren? 그는 어디에서 geboren? 태어났는가? Wo gestorben? 어디에서 죽었는가? Was war Realize von Beruf? Realize는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In welcher Band war er Sänger? 어떤 밴드에서 그는 가수였는가? Welche Instrument konnte er spielen? 그는 어떤 악기들을 spielen 할 수 있는가? 연주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읽고 한번 해봐라 이 말인데 그럼 읽어봅시다. Realize eigentlich 원래는 Ralph Christian Mebius 이게 이제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Be heist, realize, richtigen Namen. 그러면 er heist eigentlich Ralph Christian Möbius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이번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죠.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응? 1950년이죠. 1950 ist er geboren. 이건 날짜까지 말하면은 January 1월 9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베를린에서 태어났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죽은 날짜입니다. 그쵸? 십자가죠? 20 August 1996 in Frezenhagen. 이 Frezenhagen에서 1990년 8월 20일에 죽었습니다. 어? 오, 게슈토르벤. 어디에서 죽었느냐? 프레젠하겐이라고 하죠. Er ist in Frezenhagen gestorbe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Er ist, 어디에서? In, 아까 Frezenhagen 있죠? 그 다음에 gestorben. 여기서 죽었다. 이걸 만약에 강조하고 싶으면은, 이걸 먼저 쓰면 돼요. In Frezenhagen ist er gestorben.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In Frezenhagen ist er gestorben.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 이 사람은 war ein Deutscher Sänger. 독일인 가수였고, 또 Musik, 뮤지션이었고, Komponist, 작곡가였고, Schauspieler, 연기자였습니다. 외모도 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방면에 이제, 활동을 한 거죠. 우리도 뭐, 아이돌 출신 가수 중에 또요, 연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 이제 아이돌이라고 다 연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기가 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외모만 믿고 하면 안 되죠. 외모는 요즘 뭐, 성형해서 또 고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연기력은, 그 노력과 타고난 재능과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Rise,
아, 야, 자, 여기서 끊겠죠. Rise war von 1970 bis 1985 Sänger der Band Tonsteine Scherben.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Rise가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쟁어 가수였는데 어디의 가수냐? 밴드 이름이 이겁니다. 톤슈타인의 쉐르벤이라는 밴드의 자 이게 원래 디반트인데 되어돼 있죠? 이 기억입니다. 밴드의 가수였습니다. 아브 에바 아우 솔로 퀸스트러 하지만 그는 또한 솔로 퀸스트러 솔로 가수로도 또 활동했겠죠? 솔로 퀸스트러 퀸스트를 하면 원래 예술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밴드의 일원이었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리오 라이즈의 직업은 뭐 있는가 하면 에어바 지금 직업이 하나가 아니죠. 쟁어, 아인 쟁어, 무직, 컴포니스트, 운 샤우스필러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볼까요? 자인의 베칸테스텐 리드 거의 가장 유명한 곡들 노래 이런 겁니다. Macht kaputt, was euch kaputt macht. Macht kaputt, 망가뜨려라. Was 이해합니다. 영어의 was이죠. Was는 what죠. 영어로 치면 너희들을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망가뜨려라. 그죠? 너희들을 파국시키는 것. 이거를 너희들이 오히려 파국시켜라. 멸망시켜라. 뭐 어쨌든 이런 노래들이 쭉 자, 히트곡이고 Rise war sehr kritisch und politisch. Rise는 아주 kritisch, 비판적이었고 정치적이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앙가지망입니다. 예술가 앙가지망 퀸스트러입니다. Und er hat großes Talent. 그리고 그는 대단한 재능을 가졌다. 그리고 konnte Gitarre, Gitarre, Klavier, Piano, Cello und viele andere Instrumente spielen. 많은 다른 악기들을 뭐 할 수 있었다? Konnte spielen, 연주할 수 있었다. 다재다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In welcher Band war er Sänger? 그는 어떤 밴드에서 가수였는가? 그러면 er war Sänger in der Band Tonsteine Scherben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Band, 밴드 이름이 그죠? Welche Instrument konnte er spielen? 그는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는가? Er konnte, 자, Gitarre, Klavier, Cello und viele andere Instrumente spielen.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죠? 네. 아, 또 수업하는데 시끄럽네, 밖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만 알죠? Klein, Groß. 그죠? 작은, 큰. Hell, Dunkel. 영어의 헬 하면 밝은이지만 독일에서 헬은 아 영어에서 헬은 지옥이지만 제가 영어 독일 헷갈렸네요. 영어에서 헬 우리 뭐 헬 조선 우리 절대 헬 조선 아닙니다. 예, 우리는 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격 우리 국가 브랜드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일본 같은 나라는 점점 침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좋은 인상인데 어쨌든간에 우리는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결코 헬 조선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 반대라는 거. 그죠?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합니다. 국내에서 그 보수 외국 언론들이 자꾸 그 친일파들이 예, 자꾸 이래 엉터리 여론을 조성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freundlich, 우호적인 친절한 unfreundlich, 친절하지 않은 비우호적인 운이 붙었죠. Schön, hässlich. 영어의 beautiful, ugly입니다. 독일어로 schön, hässlich. 그죠? Neue Art. 영어의 new, old죠? 독일어로 Neue Art. Billig, teuer. 저렴한, 값비싼. Modern, altmodisch. Modern 하면 유행하는 현대적인. Altmodisch. 자, 구식, 시대 뒤떨어진 말이죠. Altmodisch. 이런 식으로 서로 Gegenteil. 반대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5분에는 Dorprock. 우리가 앞에 역시 했던 내용이죠. 그걸 이제 읽고, 그 기사, 133쪽에 나온 그 기사에서, 적합한 단어를 한번 찾아봐라. 요 설명이 된 단어를, 자, 그 133쪽입니다. 이것도 돌아가라 이 말인데,
그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나고 하니까 여러분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때 다 했어요. 도롭 록.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하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진도 관계상 또 돌아가서 복습하고 이래 하기는 좀 힘들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한번 한 거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더 복습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일단 해 봅시다. 뭐뭐는 is light pop music. 좀 가벼운 혹은 경쾌한 팝 뮤직이다. 누구를 위한? Feel fest. 어떤 잔치나 연회, 그리고 fire. 어떤 축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oft, 종종 auf Deutsch, 독일어로. 그리고 mit einfachen Text. 간단한 텍스트.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거기에 찾아보면 여러분, 폭스 뮤직. 민속 음악. 그죠? 우리 전통 음악. 그죠? 그 폭스 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면 뭐뭐는 highest 자 다스입니다. 다스야를 의미한다. 다스야 영어로 지금 대절이죠. 다스야를 의미한다. as 그 다음에 동사가 끝에 오죠. 다스절이니까 as gift인데 이제 gift 뒤로 간 거예요. 근데 kind이니까 뭐뭐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ticket 배치용수바제 eintritt karten mehr 티켓이나 그 입장권이 더 이상 없다. Es gibt keine 티켓입니다. 없는 걸 beheißt 의미하는 게 뭐냐? 매진됐다죠? 우리 그 앞에 나온 표현 중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Ausverkauf입니다. 매진. 페어카우프의 동사 뭘 판다 할 때, 그죠? 요 아웃가 붙어가지고, 영어의 아웃이죠? 팔리는 것이 완전히 끝났다면, 아웃. 영어 아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Ausverkauf, 매진입니다. 그죠? 매진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is the 이거는 the art und Weise 어떤 방식입니다. Bia 뭐뭐와 같은 그런 방식.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혹은 작센에서 독일어를 Spricht 말하는 방식. 방은 사투리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납니까? 뭐예요? Dialect. 그 앞에 우리 dialect라는 단어. 이 지금 의회 연습입니다. 그죠? dialect. 이런 거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여러분이 적을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팁을 줄 겁니다만,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론 보기를 주면 더 좋지만, 보기 주면 거의 다 맞춰요. 보기 없이 해야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뭐는 is eine Sammlung. 뭘 모은 거죠? 수집, 잡루. 뭐의, 폰이 소유격입니다. 뭐를 수집한 거냐? 몇몇, 그, 무직 슈티켓. 그, 노래 곡입니다. 그래서 리더, 혹은 티텔은 노래 제목이나 어떤 노래 곡목 이런 거를 모아놓은 거니까. 이게 우리 앞에 그 나온 단어 중에 앨범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앨범입니다. 독일어로 앨범. 다스, 중성명사입니다. 다스 앨범. 이 단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죠? 내용상으로 보면, 앨범. 그 다음에, 뭐뭐는, 하이센. 뭘 의미하냐? 리트 자일렛. 그 노래의 어떤 행인데, 이거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거는 뭐냐? 사람들이 종종 반복한다. 비드홀드. 반복하는 어떤 노래의 행. 후렴구죠? 우리 그때 기억나죠? 레프랭. 그죠? 요겁니다. 레프랭. 그죠? 레프랭입니다. 레프랭. 그 다음에 highest jail out 아주 loud 목소리가 큰 거 시끄러운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 텍스트에 보면 loud stark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loud stark stark 하면 영어의 strong이죠. loud stark 이 표현이 이 jail out 여기에 해당된다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더 이상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했더니 뭐 또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페이지 우리 141쪽도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쭉 했던 겁니다. 자, 했던 거를 이제 한 번 더 반복해서, 복습해서 하는데 이건 사실은 막 생략해도 됩니다.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는 제가 쭉 해왔지만. 그래서, wir start und Land leben sprechen. wir start leben und Land leben입니다. 도시의 삶과 농촌의 삶에 대해서 live, 대해서 sprechen, 말하는 거죠. 뭐 wohnen Sie live auf dem Land oder in der Stadt?
당신은 auf dem Land, 농촌에서 혹은 in der Stadt, 도시에서 어디에서 더 살고 싶, 사는 걸 좋아하는가? 더 거주하기를 원하는가? 그럼 여러분 이제 대답할 때 나는 농촌에서 더 살기를 원한다. 도시에서보다 농촌에서 더 살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ch will 혹은 Ich möchte 써도 됩니다. Ich will live auf dem Land als die in der Stadt. 그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Ich will live auf dem Land leben als in der Stadt. 뒤에는 쓸 필요 없겠네요. 그죠? In der Stadt. 도시에서보다 농촌에서 더 레벤하고를 원한다. 21 레벤입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탈이 있고, 낙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도시와 그 농촌에서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집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우리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Guten Tag. 안녕하세요. Klein Immobilien. 이모빌리언 부동산인데 이 이름이 클라인입니다. 클라인 부동산입니다. Herr Gerold am Apparat. am Apparat니까 전화기를 말합니다.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은 게롤트입니다. Was kann ich für Sie tun?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그죠? kann ich tun 이 말인데 뭘 도와드릴까요?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집을 묻는 내용이 나오겠죠. 선생님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위브 움펠레 임 하우스할 베르히튼 그 가사 일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움팔 복싱이 움노트 붙였죠 움펠레 어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머리 받친 거 너 머리 받쳤니? Hast du dir den Kopf gestoßen? 아니 Nein Ich habe mir in den Finger geschnitten Schneiden Schnitt geschnitten 나는 손가락을 베었다 그죠? Nein, ich habe mir in den Finger geschnitte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약형 표현, 우리 다 했죠? Neben Kosten. 예, 축약형 표현이 이겁니다. NK. 부수비용, 부대비용. 그죠? Balkon을 줄여서 이렇게. BLK. 또, 이건 뭐예요? Last. Craft Bargain 이걸 줄임말 아닙니까? 그죠? 화물차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줄임말 Kaution 뭐 선수금 할 때 그죠? Kaution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앞에 몇 페이지죠? 여기 138페이지도 지금 나오죠? 이 줄임 표현들 우리 네모하면서 다 했죠? 이런 게 이제 축약형 Abkürzung 그죠? 축약형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다 했었고 이제 화법 조동사 과거형 durfte는 과거형 durfte, ich durfte, 그죠? 이런 식으로 du durftest, er durfte 이런 식으로 wir durften, ihr durftet, sie durften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ollen 동사 wollen wollte gewollt 자 과거형이 wollte죠? 그러면 ich일 때는 ich wollte, du wolltest Er wollte, wir wollten, er wolltet, sie wollten. 자, jollen은 jollen, jollte, gejollt. 자, 과거형이면 나는 뭐뭐, ich jollte, du jolltest, er, es, sie jollte, wir jollten, er jolltet, sie jollten. 경신지도 역시 jollten. 이렇게 하는 거. 과거형, 화보정사 과거형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조비 영어로 치면 so as 용법 독일어로 조비 원급이죠 뭐뭐만큼 똑같다 이 말. 에벤저를 쓰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에벤저 비 뭐뭐와 똑같이 그렇다. 에벤저 혹은 게나우 조비 이런 표현. 그다음에 비교급일 때는 비교급 comparative plus als입니다. als를 쓰고 이제 이 비교급을 썼죠. 예를 들어서 die Wohnung in der Goethestraße ist 괴테스트라스에 있는 그 주택은 ist 자, 요 밑줄에 뭐 쓰라면 조 그로스비 디 임 이겔백 이겔백에 있는 그 집과 크기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조비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로스가 들어가니까 크기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조비
그 다음에 비교급일 때는 of, G is klein. 하지만 그 주택은 kleiner. 자, 어가 붙었죠? 비교급입니다. 그럼 als를 써야 된다. 뭐뭐보다 더 작다면 klein als입니다. 그죠? 베토벤 슈트라스에 있는 그 집보다는 kleiner, 더 작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번 과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7과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트, 8과입니다. 그래서 이 8과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 항상 그날 배운 거 그날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제물을 오늘 공지에 올렸는데, 그 각 과에 그 회로 텍스트 있죠? 내나 이제 이게 회로 텍스트 아닙니까? 제가 원어바람 들려주면서 그죠? 같이 읽고 제가 읽고 해석해주고 이런 게 회로 텍스트입니다. 그죠? 책 뒤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로 텍스트 부분의 독일어를 한 과씩 제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러분이 원어를 이제 독일어 이제 이거 워드로 치든지 아니면은 수기로 적어서 제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과제를 냈는데 날짜 열을 좀 충분히 뒀으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독일어 적는 연습을 한 번씩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냥 독일어 적는 것만 했습니다. 워드로 치든지 아니면 수기로 적어서 제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공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8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